안녕하세요. 러시아 작가입니다. 작가입니다. 네달 했죠. 저희가 방송 네달 했는데 짧으면서도 긴 그런 방송이었던 것 같아요. 이제 방송에서 녹화를 할 때마다 하는 게 아니라 녹화를 안 하는 평소에도 하는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굉장히 그 써너쇼를 계속 그 폰을 만지면서 계속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솔직히 아내가 이 게임을 할 수 있을까 뭐 좀 걱정도 많았었는데 하다 보니 재밌고 그리고 또 방송 같이 하는 그 호준이 형이나 강민이 형도 같이 하니까 즐기면서 이 방송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요. 지금은 이제 많이 해서 레벨 40 찍었는데 그 레벨이 하나하나 올라가는 게 너무 저한테 기쁘고 그 경험치를 많이 쌓여가지고 그 레벨 올리잖아요. 그 몬스터 레벨도 그렇고 제 자신의 레벨도 그렇고 그걸 하나하나 올리는 게 그거를 올리기 위해 이렇게 열심히 하고 나서 1레벨 올라가는 게 너무 저한테 달성감이 너무 컸고 솔직히 RPG는 혼자 하는 게임이잖아요. 근데 방송을 하면서 뭐 이걸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그 허준이 형, 강민이 형도 그렇고 약간 거기 채팅창에서 대화를 하면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같이 그렇게 같이 즐길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. 일단 지금 같이 해주시고 있는 유저분들은 너무 고맙죠. 솔직히 미리 빛 이누가미를 이제 획득할 때 유저분들이 너무 많이 도와주셔서 그래서 제가 빛 이누가미를 획득할 수 있었고 그리고 또 많은 조언을 저한테 해주셨거든요. 평소에도 그 길드 같은 그 길드에 들어와 있는 그 유저분들은 저한테 어떻게 하는데요 그러면서 저한테 많은 방법을 알려주고 많이 저한테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리고 시청자분들은 저희가 하는 걸 보고 써머너쇼 정말 재밌거든요. 그래서 저희가 하는 걸 보고 같이 이제 시작했으면 좋겠고 시작해서 저한테 친구 요청을 걸어주시면 빈칸이 있다면 받아드릴게요. 네, 아무튼 써머너쇼 너무 재밌고 방송은 끝났지만 앞으로도 열심히 키워서 써머너쇼의 전복자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. 다 같이 화이팅해요.